요즘 가장 걱정되는 건강이 있으십니까? 매일 식사 관리하고 또 곧고 운동하는데 내가 이런 얘기하면서 폐경은 68세에 내가 늦게 했거든. 예. 68세 폐경했어요. 와. 네, 네. 골다공증 건강하시다.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하나도 없으시잖아요. 없어요. 아무것도 없어요. 예. 당뇨 고혈압 무슨 뭐 그런 하는 것도 없고. 시력은 어느 정도세요? 작년에 1.0, 1.0이었었는데 이제 모르겠다. 아직까지 뭐 조금만 글씨도 다 보긴 보니까 이거 다 그대로 보니까. 네. 아 돋보기 안 쓰세요? 어 돋보기. 어머 나 오히려 돋보기 잠깐만 어지럽더라. 되려 어지러웠어요. 돋보기를 안 써. 노안이 없어. 네. 근데 선생님 그렇지만 이게 관리를 조금만 안 해도 바로 나빠지는 게 건강이잖아요. 그렇죠. 네. 네. 그중에서 특히 방심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오늘 바로 그 주제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실명을 부르는 노안, 눈 대충법. 이런 말 다 아시잖아요.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다. 그렇죠. 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이제 왜 나왔냐 하면 눈은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밖으로 노출돼 있는 유일한 장기예요. 그래서 이 자극을 받고 빨리 노화하기가 쉽고 네. 또 하나 우리가 눈은 하루 종일 눈 뜨고 이제 생활할 때는 눈이 계속 보고 움직이고 일을 하잖아요. 근데 우리가 잘 때도 눈이 우리가 눈을 감았을 때도 움직이잖아요. 그래서 거의 24시간 일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눈이. 예, 그래 우리가 눈이 침침하고 시력이 떨어지는 노안 증상이 사실은 실명을 부르는 질환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냥 노안이겠지 하고 넘기면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. 아,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노안과 비슷한 증상이 왔을 때 의심해야 할 질환 중에 실명을 부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 있거든요. 아주 많은 사람이 가장 많이 걸리는 눈 질환인데 바로 백내장이거든요. 백내장. 네. 실제 40세 이상 성인의 42.2%, 65세 이상 성인의 91.8%가 백내장 증상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백내장은 흔한 병인데요. 그렇기 때문에 노안이 생긴 이유가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백내장 때문은 아닌지 꼭 의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.